저기요, 구질산의 폭포암의 출렁다리입니다. 길이 이것은 바위에, 저 뒤는 바위 같아요. 바위에 그대로 그냥 잘라내고 이렇게. 여기가 데코동굴이고요. 보이는 곳 있죠. 저기요, 구질산의 폭포암의 출렁다리입니다. 바로 이곳이 구질산의 폭포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다면 왔다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곡 1길 535번지에 있는 구질산 폭포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질산은 해발 564.5m의 높지 않은 낮은 산입니다. 이곳에는 태고의 신비에 쌓인 신기한 비경을 지닌 폭포암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섞인 폭포암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용이 성천을 하려다가 이 동네 안악내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제대로 수행을 못한 용이 성천을 못하고 때마침 벼락의 칼에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이곳에 암벽을 만들고 동굴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폭포암은 아홉 구비의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아홉 개의 폭포가 짧게는 10m, 길게는 수십 m의 폭포들이 쭉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 구질산 폭포암에는 소원을 들어두는 헌들바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의 소원은 이루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구질산이란 단어는 아홉 개의 폭포가 있고 아홉 번 목욕을 하고 아홉 번 절을 하고 구질도사를 아홉 번 부르면은 구질도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주차장이 세 곳이 있고 위에 사찰 내에 주차장 한 곳까지 하면은 네 곳이 있습니다. 무료 주차이고 숲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곡 1길 535번지에 있는 구질산 폭포암을 저 왔다와 함께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폭포암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행각 선임이 창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일봉사의 대종사이신 일봉선사께서 수행을 하셨던 자선대도 있고 호랑이 동굴도 있고 용암굴도 있고 폭포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구질산의 폭포암의 모습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인데 차가 가득 찼어.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건물은 깔끔한 것 같은데 작아요. 그런데 한칸이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니까 저 출렁다리가 보여요. 다리 밑에 개울이 있긴 있는데 너무 물이 적어.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약간 경사가 지네요. 이제 사찰이라고 보이는 입구에 이렇게 탑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왼쪽에 큰 탑 돌이 있고 탑도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탑들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 아래에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이 되어 있고 그 위로 탑이 올라갔어요. 네, 물이 흐르고 여기 폭포 아닌 폭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폭포가 흐르네요. 자, 오른쪽에는 계곡겐 폭포가 있고 탑이 있고 그리고 오르는 길입니다. 네, 여기 탑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트도 있고 여기 첨성대도 있고 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최하부에 폭포라고 볼 수 있는데 수량이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길이는 한 15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래 여기까지 보시면은 저 아래까지 봐야 되니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폭포가 내려오는 곳인데 저 위에서도 쭉 내려와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소가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제 또 두 번째 폭포가 보이네요. 두 번째 폭포는 이 암벽 사이로 요 물이 나옵니다. 여기 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 나옵니다. 이 흘러 나온 물이 이렇게 거대한 암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높이는 거의 뭐 이것도 한 15m에서 20m 정도 될 듯 합니다.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한번 회전을 먹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 폭으로 내려가는 데가 지금 이 계단 2개예요.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대나무가 많네. 주차도 한 10대 넘게 할 수가 있네요. 저 위에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 폭포암입니다. 거대한 암벽 사이로 계곡이 생겼고 그 위에 출렁다리를 놔놨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대한 암벽 사이로 계곡에 물이 흐르고 폭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 구절산의 폭포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저기 폭포암의 유래와 전설이 쭉 있습니다. 용의 머리 위로 폭포가 흘러가지고 용두 폭포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고 동굴이 뒤에 있는데 거기 호랑이 굴이 있나 봅니다. 여기 이제 폭포암 올라가는 곳이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덥지? 응? 덥지? 그래 그래 더워. 자, 여기서 해우소 있는 데서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 휴게실이 있는데 여기에 거대한 숯불이 있습니다. 저 뒤는 바위 같아요. 바위에 그대로 그냥 잘라내고 이렇게 청동잎상인가요? 예. 여기 이제 휴게소기에요. 이건 이제 매점이고 무인으로 운영한대. 뭐 무인으로 운영한대 특별한 건 없네요. 용왕당 가볼게요. 용왕당. 여기 글자를 적어놨어요. 저기 보시면은 용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용왕당. 이거 다 바위 아래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천년 남반수고 저기는. 여기가 용왕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천년 안반수에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저 사이로 이제 물이 나오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저 안쪽에 천년 안반수가 왼쪽에 있고요. 여기 용왕당입니다. 이것이 전체 다 바위예요. 바위 아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용왕당에서 지금 쳐다보면은 여기에 글자들을 많이 새겨놨어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대한 암벽이 있고요. 저기 이제 폭포가 흐릅니다. 폭풍 아래에 이렇게 요사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얼핏 보니까 샤워시설도 돼 있고 찜질방도 있어요. 샤워실, 찜질방.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대한 암벽이 보이고 바로 폭포는 여기입니다. 이곳이 구절산 폭포암에 있는 용두 폭포입니다. 용의 머리가 보였다 해서 용두라고 합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폭포 수가 현재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길고 거대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바위까지 내려옵니다. 구절산에 폭포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암벽과 출렁다리와 이어지는
암벽을 보고 주가리로 내려오면서 폭포의 흐름을 보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용소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저는 현재 용소 윗 있는 다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폭포수는 아래로 흘러갑니다. 구들산에 있는 폭포암의 해수관음상입니다. 거대하네요. 멋집니다. 이렇게 해수관음상이 보입니다. 뭐 여기 손님들 접견실인 것 같습니다. 마이어불인가요?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여기 대웅전에서 저 위에 출렁다리하고 다 보이네요. 바위 폭포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대웅전입니다. 구절산 폭포암에 있는 헌들바위입니다. 헌들바위 소원을 헌들헌들 하나요? 거대한 바위에 바위가 있어요. 이것은 바위에 열애성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마 만들어서 내온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여기 약사 열애불입니다. 계속 거대한 바위가 이루어지고요. 아, 여기에 더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태울 때에 쓰는 화로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데크길입니다. 아, 벌써 봐요. 버섯인가요? 아니면은 약초인가요? 자, 오르다가 잠시 사찰과 출렁다리와 폭포의 모습을 봅니다. 일봉선사의 자선대로 갑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거대한 바위에 여기 위에서 자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선사의 자선대를 돌아서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부처님의 뒷모습을 한 바위가 보여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 거대한 바위 위에 소나무 봐봐요. 아, 여기도 자선대로 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이제 이정표가 나오네요. 출렁다리는 저 앞에 이제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구들산의 출렁다리입니다. 데크가 있고 아래에 사찰이 보이고 주차장도 보이고 바로 이곳이 출렁다리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구들산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지상 높이가 50m, 길이가 35m. 정말 멋진 장관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위로 폭포가 나옵니다. 저 여기가 상부에 있는 폭포 같아요. 여기에 폭포가 9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출렁다리 위쪽에 이제 내려오는 폭포에 막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 출렁다리까지 옵니다. 출렁다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나가기 힘들고요. 조금 이따 지나갈게요. 구들산 출렁다리는 지상에서 50m 높이에 35m의 길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로는 9개의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뻥 뚫렸어요. 그래서 뭐 떨어뜨리면은 밑으로 떨어져 여기 구멍이 쑥 나가지고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폭포입니다.
이제 오 아래로 내려가네요. 출렁다리 아래로.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폭포암의 모습입니다. 아, 저거 오니까 이제 백호동굴 가는 길이 나옵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 거대한 암벽이 호랑이가 돌 이쪽에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백호동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막고 있고요. 이거 안에 동굴이 있나 봅니다. 보시면 백호동굴은 여기 오른쪽으로도 깊숙하게 들어간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뚝 있는데, 그리고 왼쪽으로도 아주 깊게 들어간 동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불상도 있고 촛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덥습니다, 이 안이. 아, 그리고 돌들은 시커멓게 다 걸려 있어요. 물론 촛불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안쪽으로 들어온 게 거의 한 10m 넘게 들어가고, 저거는 한 20m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백호 동굴이 있는 곳이고요. 이 안에 양쪽으로는 한 20m, 가운데는 10m의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랑이가 살았고요. 백호 동굴 위쪽으로 쳐다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대한 바위들이 있고요. 바위 색이 저 안에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시큼해요. 탄 흔적처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백호동굴이 사실은 산신각입니다. 산신각. 저기가 구절산의 폭포암의 출렁다리입니다. 길이가 35m에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구절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있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이름이 용문저수지네요. 용문저수지. 수영은 안 되고, 보실 수는 있죠. 물론 크지는 않아요. 오늘은 태고의 신비로 가득한 아름다운 폭포를 지닌 재미있는 전설을 담은 구절산의 폭포암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